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눈쟁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제가 이렇게 이런 캠으로 영상 올리기는 또 처음이네요. 지금 제가 몰골이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 얼굴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하지만 이렇게 캠 풀 캠으로 이렇게 뵙는 건 처음인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내가 영상을 왜 올리냐면, 왜 올릴 거야? 요즘 제가 개판인 것 같아요. 아주 개판인 것 같아서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아주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방송할 때도 말했었어요.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말했어. 아, 요즘 내가 개판인 것 같다. 요즘 내가 좀 싸가지도 좀 하여튼 보시는 분들 대부분 그렇게 느끼실 거야.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는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요즘 은정이님 요즘 아주 개판이야. 아주 그냥 하지만 손 좀 봐야겠어.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초창기부터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새로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이제 방송을 보면서 좀 불편했던 것들. 눌쟁이, 이건 좀 아니다. 네가 하는 거 살짝 마음에 들 뻔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라든지 하여튼 그런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좋은 점 같은 거 말하셔도 되고, 이런 좀 불편했던 거 아니면 좀 불편한 거 하여튼 그런 거를 이제 댓글로 여기 밑에 마우스패드가 아니고 여기 밑에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영상 설명이 있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댓글 적는 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아주 그냥 다 써주세요. 욕만 쓰지 마세요. 비판은 괜찮지만 비난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욕설은 하지 마세요. 욕설 말고 굉장히 개자식 이 정도까지는 허용합니다. 제가 커버 쳐드려요. 그 정도까지는. 하여튼 좀 요즘 방송 보시거나 아니면 영상을 보시는데 이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 초심 좀 찾아라. 초심 좀 찾아라는 하지 마세요. 저 초심 뭔지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부분을 바꿨으면 좋겠다 같은 거를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영상으로 올릴 수도 있고요. 안 올리고 저만 그냥 영상 올릴게요. 그 영상 댓글대로 보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무슨 댓글들 이런 부분 핵심적인 부분들만 추려가지고 영상을 따로 올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러면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많이 많이 적어주실수록 저는 그만큼 많이 변화를 합니다. 저는 요즘 바뀌어야 되겠다고 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참에 한번 따끔하게 혼 좀 내주시면 제가 바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후기 영상까지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그 댓글을 이제 추려가지고 다음 영상 올라가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빠빠이.